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공수처가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주운전 처벌받은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됐다고 참 언론에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음주운전 처벌받은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됩니까? 그 임명된 13명 중에 특수통은 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특수통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수사 베테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국 관련 사건 변호인 김숙정 등 상당수가 공수처장과 여권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비리 수사 능력 정말 있을까? 공수처가 권력비리 수사 능력 정말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수처가 검사 정원의 60%만 채운 채 16일 활동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 13명을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검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11명 검사.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공수처 검사의 총 정원 25명 중 15명만 채워진 겁니다. 왜 15명만 채웠겠습니까?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들 면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직자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수사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는 바로 그러한 말 뜻입니다. 이 공수처 검사 이번에 뽑힌 검사 가운데는 검찰 출신은 김성문 부장검사하고 김수정, 김숙정, 예상균 검사 등 4명이라는 겁니다. 이 김 부장검사를 뺀 이들의 검찰 근무 기간은 10년 다 안팎이라고 합니다. 김 부장검사는 17년간 검찰에 있으면서 주로 형사사건을 다뤘고 예상균 검사는 마약수사 전문으로 알려졌고 한 법조인은 그들 중 일부는 계좌 추적도 제대로 안 해봤을 것이라고 참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는 최석규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고난도의 권력 비리 수사의 경험이 없어 지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드디어 터져나왔습니다. 법조인들은 과거 가동했던 각종 특검팀에 비해서도 수사 역량이 떨어져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지 도저히 의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정말 이 공수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 검사들의 그 자질 문제인데 지금 이 자질 문제가 지금 말이죠. 이렇듯 지금 얘기한 대로 음주운전 처벌받은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되고 임명된 13명 중 특수통이 한 명도 없고 무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설자가 지적하는 대로 이러한 분들로 전부 다 이렇게 구성돼 있으니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다 그 베테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는데 수사 베테랑들이 있는데 여기는 수사 베테랑이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 내부 인선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공수처 검사들 중에서 2012년 음주운주로 벌금 150만원. 벌금 150만원을 받을 정도 되면 상당히 액수가 큰 겁니다. 로펌 변호사, 그런 로펌 변호사 출신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공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운전만으로 결격 사유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의 검사 선발 시스템과 비교된다. 검찰에서는 검사 본인의 전과 조회가 필수인데 공수처가 제대로 사전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 부친이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재직 시기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헌재 연구관을 재직할 때와 기간이 싹 겹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일보 기사는 정실 인사를 논란 그런 뿐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실 인사만의 논란이 아니고 정치 중립성 논란도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그 자리에 추천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여운구 공수처 차장도 추천했는데 이전 회장은 여차장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거예요. 여차장은 이전 회장이 서울 변호사 회장일 때 서울 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찬희 전 회장은 김 차장의 5급 비서관도 추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접대 황제 조사를 위해서 이성윤을 모르게 차로 모시고 온 운전자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이 운전자가 돼가지고 5급 비서관, 수행 비서관이 운전을 했다는 바로 그 장본인. 이 공수처 검사 중에는요, 변호사 시험 1회, 다시 말하자면 변시 1회가 뭐냐면 로스쿨 변호사입니다. 이 로스쿨 변호사 검사가 이전 회장이 대한변협일 때 수석 대변인으로 2년간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찬희 인맥이라고 가히 할 만합니다. 이찬희가 대한변협회장입니다. 대한변협회장이 김진욱을 공수처장을 추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네트워크가 특별합니다. 검찰 출신인 김숙정 공수처검사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을 도맡아 했던 로펌 LKB 출신입니다. 소위 LKB가 뭐냐, 이광범이라는 약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LKB 민변 출신의 그 대표 로펌의 LKB 이광범 변호사를 맡은 그런 이광범이라는 약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을 도맡는 로펌이라고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는 LKB 재직 때 조국 전 법무장관과 자녀들의 스페프 마시하는 것, 이걸 전부 그런 혐의로 이렇게 수사를 받을 때그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장영표는 누구냐면 의과대학 단국대학교 의정원 교수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논문, 박사 논문에 제1 저자로 나왔다고 해서 한참 말이 많았던 바로 그 장영표 단국대 교수입니다. 그 사람 변호를 맡았습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민주당 의원 변호인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자, 또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6개월가량 지낸 경력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얘기를 다 해본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전력의 사람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었다는 것. 검찰과 경찰은 이 공수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수사들을 잘하는 기관에서 이 공처를 바라볼 때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으로 바라볼까요? 그것이 참 궁금한 오늘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엄존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반드시 그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르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